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괴 김정은을 향한 작심 발언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정권 종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북괴 김정은이가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핵심 두 가지 포즈를 풀어야 한다. 전 국방부 차관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북한 김정은 정권, 북전쟁 도발 시 한국 주도 통일, 김정은 정권 종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만일 전쟁을 도발하면 양국, 한미 정상께서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이트 투나잇의 자세로 이 지금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핵 사용을 노골적으로 협박해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저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해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며 그 일환으로 한미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 확장 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라며 우리의 정규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공통의 준비사태와 상시적인 전투 준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의견을 나누었다라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가 SCM 한국안보협의에 있기 전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측에 공유했다라며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함께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우리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그야말로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자유북진통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전 국방부 차관이 김정은 정권 종말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핵 사용, 북 정권 종말 확인시킬 두 가지 퍼즐.
한국과 미국이 핵 사용 시 북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자위적 핵 사용을 법으로 못 박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날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 서울 외교 포럼에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적어도 나는 사망하겠구나 하는 신뢰와 믿음을 김정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더해야 한다라며 군사 정찰 위성 확보와 탄두 파괴력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은 감시, 정찰 능력과 그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가 잘돼 실시간으로 받는 부분도 있다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 플랫폼 다양화, 고체 연료 엔진 개발 등을 통해 미사일 생존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감시, 정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신전 차관의 생각입니다. 그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과거에는 50분, 1시간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20분, 10분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확실하게 킬체인을 작동하려면 정찰 위성이 더 많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는 정보에 더해 우리 스스로 정보력을 확보해 적어도 북한 지역의 특정 지점을 10분 단위로 볼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위성 한 대가 12시간 단위로 특정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대가량의 위성을 동원해 북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성을 다량 운영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 1차 타격에 나서는 킬체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란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 반대복구 공군 기지에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신전 차관은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최후 단계인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탄두의 파괴력을 더 키워야 한다라며 한국이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니 더 강화시킬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핵미사일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한미가 예고한 대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제거 역량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비확산 체제 수호를 천명한 한국이 전술 핵 파괴력에 준하는 재래식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신 차관은 아울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만약 북핵으로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든 응당한 수준으로 보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나토를 포함한 동맹 네트워크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철통 동맹을 추겨세운 한국 방위를 주저할 경우 미국의 여타 동맹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며 자체 핵개발 등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
국제사회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김정은 멸망, 김정은 정권 거의 종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종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고 있는 지금 북한 내부가 그야말로 충격적이지요. 역대급 경제난, 최악의 식량난, 또한 거기에 에너지난과 외환난까지 겹쳐 지금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의 WTR 소식통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이런 시대가 왔다. 지금 북한 곳곳에서 무장 탈취 및 무장 판매 사태가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 방방 곳곡에서 북한의 보위원들과 안전원들 또한 당 간부들을 향한 삽자루 후려치기, 그러니까 일종의 폭치기지요. 폭치기가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보통 난리가 난 사건, 보통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곳곳에서 무장 탈취 및 무장 판매, 여기서 무장이라 함은 AK 소총 자동 보총부터 수류탄, 뚫어찔, 여기서 뚫어찔은 화약, 폭약인데 이 무장과 관련된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해도의 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현재 황해도에 있는 특수부대 땡땡 부대에서 야외 훈련을 나갔다가 훈련장에서 아침에 깨어보니 야외에 이 무기고에서 무기가 털렸는데 땡땡 특수부대 무기, 여기서 털린 것은 이 AK 자동보총이 아니라 작은 자동소총이라고 합니다. 특수부대에게만 지급이 된 이 작은 자동소총 무려 8대나 이 탈취를 당했으며, 당시에 이 탈취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에 그 부대의 보위사령부가 난리가 나서 당시에 거의 일주일 동안 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총동원돼서 찾았지만 결국은 자동소총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해도 R 소식통은 그런데 야외 훈련을 하던 특수부대 그 무기고를 지키는 병사가 있었을 터인데 그 병사, 왜 그 병사가 근무를 잘못 썼나 라는데 여기서부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근무를 서던 특수부대 상급병사와 하급병사가 오후에 농촌에서 몰래 훔쳐온 술을 마셨는데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이 너무 독한 나머지 두 사람이 뻗었는데 알고 봤더니 민간에서 잘못 만든 술이어서 거의 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 밤새껏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병사들에게 이런 독술 비슷한 술을 준 사람들이 그 자동소총 8대를 훔쳐갔을까요? 이렇게도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며 결국 그 8대를 탈취당한 대대장과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구류가 됐습니다. 감독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총알 한 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겨눈다라며 북한 총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평안 북도에서 보낸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평안 북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총 AK 자동보총 네 자루가 밤 사이에 깜짝 사라져 버린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중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온 것을 찾았지만 그 네 것을 네 종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후에 드러난 사건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군무를 서던 하급병사, 21살짜리 하급병사가 야밤에 군무를 서면서 몰래 한 종씩 산에다가 파 묻어놨다가 네 종까지 파 묻어놓고 여기에 수류탄까지 산속에 파 묻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름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은 그 옆에 지역에 있는 인민군 반항공 부대의 CCTV에 야밤에 누가 몰래 올라오는 것이 찍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다시 산속을 뒤지니 그 산속에서 그 하급병사가 몰래 빼돌렸던 네 종의 AK 소총과 총 14발의 수리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평안북도에 있는 이 군 사령부와 인민군 보위선까지 총동원됐었는데 긴급하게 이 하급병사 무장을 탈취하고 무기를 산속에 숨겼던 이 하급병사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이 AK 소총을 파묻어 놨다가 후에 한 정식 장마당이나 기타 이 다른 장소에서 한 정식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안 북도 국가 보위선까지 총동원된 특별 그룹화가 집중 투입돼, 그러면 내가 팔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구한테 팔려고 했느냐 라고 캐묻고 고문을 했는데 이치가 이 하급병사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하급병사와 무기 판매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평안북도 모 지역에 있는 공장을 덮쳐서 그 사람을 체포했는데, 이 사람도 나는 그냥 누가 나한테 쪽지를 주길래 그 쪽지를 보니 인민군대 자동보총 한 종당 북한 돈 6,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사겠다, 알아봐 달라 라는 쪽지를 나는 받았다라며, 그 쪽지를 준 사람은 누구냐 라고 캐묻자 장마당에서 지나가다 봤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는 손전화번호를 미리 없앤 후여서 그 사람도 체포가 됐습니다. 자, 후에 국가보위성이 이 사건을 특대형 사건으로 김정은이한테까지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으며 끝장을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캐물으니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않는다 하다가 그 중간 이 중간 사람이 어떡하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실직고해서 알려줬는데 없는 손 전화번호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들의 이 평안북도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돈주들을 하도 돈을 뺏고 돈주들을 괴롭히고 돈주들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체포영장도 없이 막 들이쳐 돈주들의 돈을 탈취하는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 인민군 보위사령부, 이에 돈주들이 몰래 돈을 주고 인민군 권총과 자동보총 또 자동소총 등 수류탄 뚫어질까지 산다라는 소식을 평안북도에 있는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인민군 자동보총과 또 총창, 뚫어찔, 수류탄, 총알, 권총 등 북한의 무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누가 주로 사가느냐? 돈주들 및 기타 저항 세력들이 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함경북도의 알 소식통도 이번에는 이 8군단 소속의 부대에서 충격적인 무장 탈취 사건이 났는데 이 무장 탈취 사건은 그 중대장에게 한번 매를 맞고 그 중대장에게 불려가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제대군인과 그 두 명이 야밤에 몰래 훈련하는 그 장소로 접근을 해 병사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인민군 자동보총을 걷어갔는데 이 자동보총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내고 몇 정은 호수에다 던졌으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제대군인은 부대를 찾아가서 중대장한테 너 연 먹이려고 내가 인민군 자동보총 호수에다가 찌그러뜨려서 버렸다라고 하자 중대장하고 또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 그 중대장은 이 탈취당한 무장을 AK 소총을 보충하기 위해 야밤에 상급병사 및 사관장 포함 8명을 다른 부대에 보내 총기를 탈취해 오게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이건 정확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사회안전성 신입 안전원들, 여기서 신입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당 세대 안전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사회안전성 소속의 신입 안전원들이 몰래 타 안전부의 권총을 최소한 9자루에서 10자루 이상을 훔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훔친 이 권총이 어떤 한 곳에 묻어 있었는데 가보니 권총이 다 없어졌으며 얘네들은 처음에는 무슨 저항세력에게 총을 팔아먹거나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전부를 좀 엿먹이고 골탕을 먹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땅속에 묻혀있던 8종에서 10종 사이의 권총이 사라져버리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이제 돈만 주면 수류탄 같은 것도 제조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 게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여기서 돈주들과 또 저항 세력들은 때가 온다 라고 하며 북한 군 무장을 탈취 및 구입 어디인가에 모아놓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좋다라고 평송의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인민군 무장 AK 소총이 대대적으로 탈취당하고 판매 거래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은 시대가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겠나라며 평송 R 소식통은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탈북민들과 또 북한 내부 혁명 조직들, 동북 삼성에 있는 이 조선족 동지들과 함께 했던 게 동가모죠, 동가모. 동가모가 뭐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저의 WTR 내부 소식통도 내부 혁명 조직도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벌써 15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 북한 저항 세력들과 북한 돈주들이 이제는 무장을 뺏어서 재워놓거나 때를 기다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